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하라입니다. 출발하라 태국 여행 시즌2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두 번의 태국 장기여행을 하며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태국 여행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물론 개별 영상들이 있지만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도 해보고요. 오늘은 방콕 근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방콕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관심 있게 봐주세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콕 근교 도시는 바로 아유타야와 칸차나브리입니다. 사실 저는 태국을 그렇게 여러 번 여행했음에도 이 두 도시를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방콕만으로도 볼 게 너무 많은데 뭐 근교 도시까지가? 하며 아유타야는 매번 패스했었고 칸차나브리는 이번 장기 여행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도시였고요. 아마 저처럼 장기 여행자가 아니면 여행을 길게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훗날 태국 여행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타야는 이미 한 번의 둘러보기 영상으로 브이로그 형식이지만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조금 길어도 그걸 봐주시고요. 오늘은 칸차나브리를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도시 자체의 분위기도 좋고 명소도 볼 게 많은 곳이 있는 반면 도시 분위기는 좋은데 인상 깊은 명소가 없는 곳도 있고 또 반대로 도시 분위기는 별로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명소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중 칸차나브리는 솔직히 도시 자체는 그저 그런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명소들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칸차나브리는 오래 있는 것보다 짧게 일정을 잡으셔서 명소들 위주로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방콕에서 칸차나브리를 가는 방법은 로컬 기차와 버스 모두 있는데 저는 기차를 타고 갔어요. 이런저런 후기를 살펴보면 버스가 에어컨 빵빵하고 편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기차를 선택한 이유는 로컬 기차 여행이 뭔가 낭만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아주 만족했고요. 제가 이용한 로컬 기차로 가는 법을 말씀드리면 칸차나브리행 기차는 통브리역에서 타는데요. 오전 7시 45분, 오후 1시 55분 이렇게 두 번 있는데 혹시 모르니 시간대는 가시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며 시간이나 가격 이런 걸 쉽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변동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역에 도착하면 바로 티켓팅을 하고 기차 도착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면 기차역 바로 옆에 있는 과일 시장에 들려보세요. 다양한 과일을 파는데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나도 하나 사가지고 봐야겠다. 좋아하는 과일 사서 기차 안에서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재미잖아요. 칸차나브리행 기차는 빈티지한 멋이 느껴지는 찐 로컬 기차인데요.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 자연바람만으로 더위를 견뎌야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은 하고요. 이 후덥지근한 더위와 함께 기차의 덜컹거림을 느끼면 잠이 아주 솔솔 잘 옵니다. 낮잠 자기에 딱이에요. 그리고 이 기차 여행이 무엇보다 좋은 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창밖 풍경이 예술이에요. 그래도 각자 선호하는 교통편이 있겠죠? 난 무조건 몸 편한 게 먼저야 하시는 분은 버스를 타거나 투어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칸차나브리는 방콕에서 멀지 않다 보니 조인 투어, 프라이빗 투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시간에 시간 절약하며 편하게 다니시는 걸 선호하시면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조금 힘들어도 로컬 경험, 낭만 이런 걸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기차 타고 또 칸치나브리에서 3박 4일 머물며 천천히 하는 여행을 택했고요. 아무튼 교통편이나 투어 방식은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컬 기차로 톰브리역에서 칸차나브리까지는 약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칸차나브리를 당일치기 투어가 아닌 며칠 머무며 즐겼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칸차나브리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숙소를 고를 때 어디가 좋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명소에 갈 때 대표적인 명소 두 곳, 죽음의 철도는 기차를 타야 하고 에라완 국립공원은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숙소를 잡는 게 좋다라고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여행 스케줄을 보고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갈 때도 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버스터미널 근처에 숙소를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전 버스터미널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저의 경우엔 둘 다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기차역 근처에 숙소를 정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고 즐겼던 곳들을 보니 저는 기차역과 그 주변을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우선 기차를 타고 칸차나브리에 왔고요. 물론 떠날 때는 버스를 이용했지만요. 죽음의 철도를 갈 때도 기차역을 이용했고 화해강의 다리는 만약 숙소가 기차역 근처라면 도보 약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주변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야시장. 칸차나브리 야시장도 기차역 바로 옆에 있어요. 버스터미널 근처에도 야시장 느낌으로 음식들을 파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차역 옆에 있는 야시장이 제대로죠. 그뿐 아니라 칸차나브리 전쟁 묘지와 죽음의 철도 박물관도 기차역 근처에 있고요. 제 태국 인생 카페로 소개해드렸던 곳도 기차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래저래 종합을 해봤을 때 저의 경우엔 기차역 근처에 숙소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랩을 계속 이용하며 교통비에 부담을 갖지 않는 여행자라면 이런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요. 비용, 시간 등에 있어 효율성을 생각하시는 여행자라면 숙소를 고르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의 역들은 왜 이렇게 예뻐요? 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단 말이야. 빨리 가자고 근데. 촬영한다고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칸차나브리 명소들을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차나브리는 도시가 멋지고 명소가 많은 편은 아닌데 몇 곳 있는 명소들의 임팩트가 아주 강합니다. 칸차나브리는 역사를 알고 여행을 해야 하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그 대표적인 곳이 죽음의 철도인데 그곳은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기차를 타기 전 기차역 바로 근처에 있는 칸차나브리 전쟁 묘지를 보고 가면 좋은데요. 이 전쟁 묘지는 원래 연합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인데 결국 전쟁 포로가 된 연합군 군인들의 묘지가 되었죠. 세계 각국의 많은 전쟁 포로들이 악명 높은 죽음의 철도를 지느라 고통받았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포로들 대부분이 20대, 정말 꽃 같은 청년들인데 이곳에서 목숨을 건 노역을 하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역사를 알고 나니 이곳이 단순 여행지로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칸차나브리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며 죽음의 철도를 보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봅니다. 며칠 전에 왔었던 칸차나브리 기차역입니다. 역시나 운치 있는 태국의 로컬 기차역. 먼저 죽음의 철도로 가는 기차 티켓을 사고요. 아, 기차 티켓 살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니 꼭 여권을 여권을 보여달라고 지참해 하시네요. 주세요. 저는 10시 35분 기차로 티켓팅을 했는데 기차가 50분이나 연착이 되었어요. 태국 로컬 기차는 연착이 자주 있다고 하네요. 돌아오는 기차가 걱정되어 여쭤보니 가는 기차가 연착되면 해당 기차가 돌아올 때도 자연스럽게 지연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놓칠까봐 걱정돼서 돌아올 때 미리 가 있었죠. 아무튼 50분을 더 기다린 끝에 기차가 왔고, 그 기차를 타고 죽음의 철도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조금 가니 바로 콰이강의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칸차나브리 명소 중꼭 가야 하는 곳인데. 기차 시간상 죽음의 철도를 먼저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내려서 보기로 했어요.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와, 가는 길이 정말 예쁩니다. 진짜 초록초록. 칸차나브리가 나무가 무성하고 산세가 험한 편이래요. 그래서 철도를 놓는데 더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렇게 기차로 목적지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는 길이 예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창밖을 보게 되고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옆으로 콰이강이 보이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촬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죽음의 철도를 지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와, 지금 완전 아슬아슬합니다. 저도 고개를 빼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이 와중에 풍경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절벽 옆 철도를 지나자마자 서는 곳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혹시 여기가 끝인가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의 철도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는 거 있죠? 우선 기찻길 바로 옆에 있는 크라스 케이브를 먼저 둘러봤어요. 그리고 비가 그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죽음의 철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군수물자를 나르기 위해 이곳에 철도를 건설했어요. 철도의 목적은 방콕과 버마 랑군을 연결해 해상 운송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었죠. 짧은 공사 기간, 정글로 뒤덮인 산악지대에 철도를 놓기 위해 20만 명의 아시아인들과 6만 9천 명의 연합군 전쟁 포로들은 혹독한 강제 노역을 당했고,
그중 1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죽음의 철도를 둘러보고 있을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긴 했는데 돌아갈 때쯤 되니 완전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내렸죠. 강의 다리를 건너요. 이렇게 다리 건널 때는 계속 천천히 가나보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다시 칸차나브리로 돌아왔고요. 칸차나브리역 도착하기 전 정차하는 콰이강의 다리에 내려 콰이강의 다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다리다 보니 외국 관광객뿐 아니라 태국인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보트 투어도 있다 그러던데 저건가 봐요. 저거 타고 화이강을 한 바퀴 도나보다. 놀다 보니까 기차 들어와요. 움찔했어. 콰이강의 다리 바로 근처에 무한 뮤지엄이 있네요. 이렇게 콰이강의 다리를 둘러보고 천천히 걸어 기차역 쪽으로 왔어요. 여기 기차역 바로 옆에서 야시장이 열리거든요. 이거 뭐야, 여러분, 야시장에 한식당도 있어요. 이게 오빠네 집에서 오늘 저녁밥 먹을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즈 라볶이를 시켜서 먹었는데 맛이 좀 별로였어요. 만약 여기 가시게 되면 떡볶이류는 빼고 다른 메뉴로 드세요. 다른 테이블 보니 다들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메뉴 선정을 잘못한 듯해요. 그렇게 그날은 밥만 먹고 오고 다음날 저녁 때 이 야시장에 다시 와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샀는데요. 칸차나브리 야시장 먹을 것도 많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런 것도 맛있겠다. 아, 해산물 냄새. 태국 물가가 전체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도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칸차나브리 야시장은 물가가 착한 편이니 야시장 음식을 많이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실내에도 있네요. 오, 재밌어, 재밌어. 이런 건 또 뭐예요? 너무 싸다. 양이 작긴 한데 20바트야. 파시우, 뭐 파타이 이런 것도 판다. 망고를 반찬처럼 먹나 보다. 칸차나브리 육교는 이래요. 어쩜 좋아. 색이 막 바뀌어.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오, 파시우 맛있다. 밥 종류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사왔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칸차나브리 명소는 제가 칸차나브리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에라완 국립공원입니다. 우선 가는 법은 칸차나브리 버스터미널에서 에라완 국립공원 가는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버스터미널 가면 정말 화려하게 장식된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바로 에라완 가는 버스고요. 저는 8시 반 출발하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시간도 계속 변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날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칸차나브리 버스터미널에서 에라완 국립공원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립공원에 들어서면 직원이 차에 올라 국립공원 입장 티켓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티켓 구입을 하고요. 조금 더 이동한 후 에라완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 음식을 조금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많이 말고 조금요. 폭포 3단계부터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데 그래도 폭포가 있는 자연 속에서 음식 즐기는 걸 포기하기엔 아쉽잖아요. 나중에 보니 국립공원 안에 카페가 있긴 한데 저도 몰라서 국립공원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핫도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라완 국립공원을 즐겨볼게요. 맵 하나 얻었어요.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아. 내용도 보고. 와, 입구부터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공기 너무 좋고요. 풀냄새, 흙냄새가 아주 예술이네요. 너무 좋아.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7단계 폭포가 잘 나와 있네요. 이거 보고 먼저 느낌 보면 되겠다. 폭포가 시작되는 지점에 구명조끼를 대여해 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에라완 국립공원이 하이킹뿐 아니라 물놀이를 하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영복을 준비해 가셔서 폭포물을 느끼며 물놀이를 하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와, 오전 내내 자욱했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나오는데 아직 폭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반짝반짝 느낌 뭐죠? 여러분, 에라완 국립공원은 필히 날씨 좋은 날 가셔야 해요. 에라완 워터풀. 이제 본격적으로 폭포가 시작되는데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이거 뻔한 표현인데 정말 요정이 살 것 같은 분위기. 첫눈에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여기 물고기들도 있어요. 이 닥터피쉬 같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쟤는 아니겠지. 쟤 엄청 큰데? 와, 저기 완전 뭉쳐있는데? 엄청 많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날씨도 갑자기 좋아졌어. 계속 구름 가득 어두침침하다가 어머! 레벨2! 와. 아니, 레벨2가 수영하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딱. 저도 수영복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 안 좋다 그래서 그냥 빨리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오,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 3단계부터는 음식이랑 뭐 음료수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더니. 그렇네. 여기에서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핫도그를. 레벨2 옆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음식이나 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20바트 보증금을 내야 돼요. 네, 돌아오면 돌려준대요. 여기에 앉아서 먹겠습니다. 이 뷰를 보면서. 오, 너무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와,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는지. 케찹을 들고. 역시 자연을 반찬 삼아 먹는 음식은 최고로 맛있네요. 이제 3단계부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레벨 3는 90m. 아, 여기 그냥 하이킹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즐겁습니다. 와, 여기 레벨 3. 아, 여기는 제법 폭포 같네. 나무 뿌리가. 나비들, 어우, 나비 너무 커. 예뻐. 아니, 수영하다가 얘네들 치면 어떡해. 얘네들이 도망다니나?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플리티비체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데요? 뭔가 감흥이 더 커. 여기 진짜 이쁘다. 방금 전까지 여기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나타났어요. 아, 내가 싫어하는 계단이다. 그래도 올라가야지. 이걸 올라가면 또 어떤 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저게 미끄럼틀 식으로 타고 내려오나 보다. 와. 5단계부터는 힘들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가봐야 되겠죠. 궁금하니까. 에라와는 정말 종일 놀아야 할것 같아요. 폭포마다 모습과 매력이 다르거든요. 이 폭포는 암석 위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냄새인가? 아, 조금씩 힘들기 시작한다. 여기가 레벨 6. 아, 어쩌면 폭포들이 다 예쁘다, 다 예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레벨 7을 향해서. 나는 저런 나무 뿌리들 보면은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뭐 영화 속의 어떤 장면 같은 게 생각나네. 레벨 7으로 가는 길도 계속 계단이에요. 계단 끝나자. 또 계단. 아, 힘은 드는데 그래도 좋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레벨 7입니다. 여기도 너무 좋다. 진짜 멋있다, 여기. 레벨 7꼭 와야 된다. 여러분, 여기 국립공원 이름이 이 폭포 모습에서 지어졌다고 해요. 이 폭포가 힌두 신화에 나오는 머리 색다른 코끼리 에라완의 머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곳이 에라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칸차나부리는 에라완 국립공원 오기 위해서라도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진짜 진짜 와볼 만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다 보니 길이 항상 젖어 있거든요. 미끄러우니까 경사로를 걸으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국립공원답게 화장실도 예뻐요. 여기 화장실 안에 샤워 시설이랑 다 있어요. 그렇게 7단계까지 다 보고 에라완 국립공원에 나왔는데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며 멋지고 거대한 자연을 많이 봐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감동받진 않은데.
이상하게 이곳 에라왕 국립공원은 소박한 모습임에도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타고 돌아가는 가자. 버스는 2시랑 4시가 있는데 저는 물놀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4시 버스를 타고 칸차나부리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칸차나부리를 가야 할 이유, 마지막 명소를 소개해드리네요. 명소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태국 인생 카페라고 소개해드렸던 곳인데요. 바로 통칸 카페입니다. 발음이 엄청 웃길 것 어려워요. 같은데, 느낌에. 칸차나부리에서의 너무 마지막 날, 맛있다.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된 너무 좋죠, 카페인데 진짜.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 카페의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분위기구나. 여러분. 분위기 정말 좋고 음식도 아주 맛있고요. 비록 제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비가 오기 시작해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진짜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요. 콰이강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이면서도 세련미가 물씬 풍기는 거 있죠. 거기에 은근 태국 감성도 느껴지고 태국 여행을 하며 멋진 카페를 정말 많이 다녔지만 지금까지는 제게 단연 1등인 카페입니다. 음식값은 전반적으로 일반 카페보다 약간 비싸긴 한데 저렴한 메뉴도 있어서 부담 없고요. 정도 받아야 될것 같아, 그쵸? 이런 분위기에 이 맛에 이 가격이면 오히려 너무 착한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긴 내부도 멋있지만 외부를 정말 잘 꾸며놓았어요. 사진 찍기에도 아주 딱입니다. 이날 전 비도 오고 혼자 여행을 하기에 제 사진을 거의 못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서 찍어도 화보가 될것 같은 멋진 곳이에요. 이곳은 코알강의 다리와 기차역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고 콰이강의 다리에서 도보 약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콰이강의 다리 방문 전으로 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칸차나부리를 간단히 짧게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았나 봐요. 이긴걸 봐주신 시청자님 감사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방콕 근교도시 투어로 또 추천해드리는 아유타야. 아유타야도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국 역사상 빠질 수 없는 아유타야 왕국의 수많은 유적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유타야는 한 번에 둘러보기로 만든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태국 여행을 하다 보니 태국은 도시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행 기간이 짧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시거나 방콕을 여러 번 와보셨다면 방콕 근교 칸차나부리와 아유타야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도시 모두 방콕에서 쉽게 갈수 있으면서 특별한 매력을 가진 도시이니까요. 그리고 여행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고 자유여행을 하는 게 신경 쓰이신다면 원데이 투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출발하라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